안녕하세요. 극찬기업 MC 최세은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의 메카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죠? 네,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인데요. 이 실리콘밸리는 제주도 면적의 약 2배 정도로 작은 도시이지만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등 이 글로벌한 기업이 모여있는 곳이죠. 오늘 만나볼 기관은 대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관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지난 2014년 문을 연 이곳은 대전 지역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연중 창업 교육과 상담 등 창업 관련 행사가 끊이지 않는 기관답게 오늘도 창업을 꿈꾸는 다양한 대전 지역 젊은이들로 더욱 활기가 느껴지는데요. 이곳에 모인 약 50여 명의 젊은이들은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이들로 창업에 대한 열정 또한 대단한데요. 이렇게 팀을 이뤄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되게 생각보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본인의 꿈을 찾아서 되게 생각도 깊고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그런 점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대전대학생 공공기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서 기회를 찾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학생들끼리 아이디어를 공유하니까 본인 스스로의 아이디어도 샘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네, 저는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럼 앞으로도 네, 참석하실 계획이 있는 거죠? 네네, 계속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지사항 맨날 확인하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나한테 유용한 게 뭐가 있을지 찾아보면서 항상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학생들이 몸소 이 프로그램들을 체험하면서 많은 걸 얻어가고 있는 걸 보니까 저도 정말 뿌듯하네요. 감사했습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 창업자 모집을 비롯해 지역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행사는 어떤 행사고 또 어떤 취지로 기획된 건가요? 저희 오늘 행사는 대공대전이라고 해서 연구소에 있는 다양한 공공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함께 창업 경진대회를 벌이는 행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미드업데이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각각의 대전에 있는 7개 대학들이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어떻게 경진대회를 추진할지 하는 그런 좋은 행사입니다. 대학생 공공 아이디어 경진대회 외에도 해커톤 대회, 신사업 창관 사관학교 등 창업 열기를 북돋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하는 성과도 올렸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보니까 저기 안쪽에도 내부 공간이 꽤 넓은 것 같아요. 어떤 공간들이 있어요? 일단 저희 센터는 교육장과 콜라보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다양하게 입주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입주 기업들이 또 있구나. 네, 맞습니다. 그럼 저기로 가면 제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입주해 있는 기업은 현재 총 10곳. 대부분이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들입니다. 지금 안내해 주신 곳으로 왔는데요. 여기 안에 보니까 지금 열심히 컴퓨터 업무를 보고 계시거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극찬기업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실시간으로 악성 URL을 차단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악성 URL을 차단해준다. 그럼 스마트폰 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거론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문자를 통해 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그리고 QR코드를 위조하는 큐싱 전부 악성 URL을 클릭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저희 앱에서는 이런 실시간 악성 URL 차단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업 3년 차인 이 회사는 초기만 해도 어려움이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2년 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프라이빗한 사무 공간과 회의실, 복사기 등
퍼블릭한 사무 비품 공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투자 컨설팅, 또 인사 법무 재무들의 교육, 재반 서비스들의 도움으로다가 저희가 올해 커다란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요. 정부 공공기관 사업 선정에도 여러 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과 힘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현재는 지금 안드로이드폰만 대상으로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모든 핸드폰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에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폰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iOS 서비스 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 공공기관과 금융사, 보험사, 또 이러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보안업체 등과 사업 연대를 통해서 악성 URL이 지구상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도 우리 기업이 만든 이 악성 URL을 싹 잡아주는 어플리케이션 당장 다운받아야겠어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입주 기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돌멩이로 뭐 하시는 거예요? 놀고 계시는 거 아니죠? 이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저희 기술이 적용된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네.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술을 만드는 회사인가요? 저희 기업은 주차장이나 물류센터, 옥상과 같은 바닥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공법과 시공을 자동화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하자의 원천적인 원인을 없애고 자동화까지 갖춘 시스템이라 좀 더 간략하고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자들의 문제는 마감재의 문제가 아니라 콘크리트의 블리딩 현상과 그리고 현장마다 항상 다른 작업 환경, 날씨, 재료 상태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업은 현장의 하자 원인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별 맞춤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하자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표준화된 공법을 적용해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생산과 관리 효율도 높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네요. 오늘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두 곳을 만나봤는데요. 와, 정말 입주한 기업 예사롭지 않네요. 왜 입주했는지 이유를 너무나 잘 알 것 같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기술들이 우리 미래에 함께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든든한데요. 지금 저기 뒤에서 뭔가 뭐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데 또 제가 빠질 수 없죠. 한번 가볼게요. 반갑게 센터를 찾은 한 남성분. 꽤 친숙해 보이는데 어떤 인연이 있나요? 저희 사업 근황도 알려드리고 해외 진출권에 대해서 상담 드리려고 왔습니다. 해외 진출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저희 회사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과 그리고 방사능을 없애는 기술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대전 창경을 소개를 통해서 대만의 플라스틱 공업 진출 센터하고 대만 지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진행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베트남 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렇게 잠재력 있는 회사를 발굴하고 기술 개발과 판로를 지원해 투자 상담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대전 창업 열린 공간이라고 써 있는데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말고도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또 있나 보네요. 이 인근에는 저희 대전시 그리고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연구기관 및 대학들이 함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는 대전 창업 열린 공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근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가까운가요? 인근이라서 금방 가실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공동 일대에 조성된 대전 창업 열린 공간. 2020년 대전시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총 7개 동 사무실, 화상회의실, 입주공간으로 구성된 직접 창업공간인데요. 대전의 신기술과 혁신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동반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카이스트하고 충남대 사이에 사실상 벤처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거점 지역을 마련해서 앵커 건물까지 완공되고 나면 사실은 그동안 거기에 신한은행에서 여러 가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건물들이 있고요. 카이스트는 워낙 저 우수한 인재들이 쏟아내는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스타트업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뭐 한 1200억 가까이 투자했지도 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고용이 또 수백 명 정도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저했던 청년들 창업도 하고, 또 대덕특구에 있는 과학자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연구원들, 또 카이스트 교수들, 학생들, 대학원생들도 지금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 어떤 도시보다 지금 창업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졌고, 이걸 시스템화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앵커 기업, 또 각 은행, 시 뭐 이런 기관들이 건물을 매입해서 창업 공간으로 조성해가는 이런 게 하나의 생태계로 짜여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요. 지금 저기 안쪽에서 회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어떤 회의 중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회의 중이신가요? 아, 네네네. 저도 한번 참석해서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일곱 개동 4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대전 창업 열린 공간. 현재 그중 B1동에 입주 중인 이 회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인데요. 우리 기업은 대전 창업 열린 공간에 입주한 기업인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요?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출장을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본인의 차량을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을 때, 그 검사 받을 날짜, 그 다음에 지역은 현재 저희 주소 같은 거를 입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위치로 해가지고 검사소들의 이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검사소들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다 방문을 해서 검증이 끝난 그런 회사들입니다. 시간으로 수 없이 저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앱에 장소와 시간만 입력하면 검사가 가능한 자동차 검사서가 뜨는데요. 정말 편리하겠죠?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일이 도래하거든요. 우편으로 안내가 돼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모바일로 안내를 하고 예약까지 한 번에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우편물이 왔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또 뭔지 확인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마트폰 플랫폼 하나로 예약까지 시간, 장소 다 고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가능하고요. 현재 대전, 그리고 세종, 그리고 서울의 강남구나 광진구 같은 지역에서 이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추가적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을 확장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젊은 창업가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이 바로 옆 건물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시설인지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근처 D3동에 위치한 또 다른 입주 기업. 이 회사는 전파 신호를 이용한 탐지 기술로 대전시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주목받는 신예라는데요. 우리 기업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요? 저희는 생활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현재는 그 신호나 음파를 탐지하는 기술을 이용하여서 제품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업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저희가 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계기로 그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계기지만 그로 인해서 이렇게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이 탄생을 한 것 같은데요. 향후 목표나 계획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투자 유치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술 이전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2030년까지 전 매출 100억 정도, 그렇게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창업 열린 공간은 다른 창업 지원 시설과 달리 입주 기업 외에도 민간 투자사 6곳을 상주시키고 있다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입주 기업의 멘토링, 투자 유치, 그리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민간 투자 운영사를 상주시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사람의 창업, 여기를 돕는 공간들이 필요해요. 공간, 나아가서 운영 자금, 초기 자금,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 생태계를 구축해지는 작업, 대전시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많은 청년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와서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꼭 직면하는 당면 문제가 주택 문제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20세에서부터 39세까지 청년들에게 대전에 주소를 둔 청년들은 우리가 주거비 부담을 위해서 매월 3,000명에게 2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금 확대해가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게 큰 효과를 발휘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보니까 이 창업 인재들이 저마다의 열정과 꿈을 갖고 열심히 도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창업을 한다고 하는 게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 각종 시설, 장비들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대전 창업 열린 공간에서 특별히 준비한 공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곳은 또 어디일지 제가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대전 중구에 위치한 대전 창작내. 대전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예술, 과학, 공학 등 분야에 제한 없이 창작할 수 있는 교육과 작업 목적으로 조성한 공간으로 창업 기업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갈 데가 많아서 정말 바쁘네요. 드디어 마지막 종착지인 대전 창작 랩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에는 과연 어떤 시설들이 숨겨져 있을지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저기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보긴 했는데 저게 뭘 하는 거지? 메이커, 메이크, 뭔가 만든다는 거겠죠? 스페이스가 뭐지? 네, 세미 씨 메이커 스페이스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 스페이스가 정말 말 그대로 뭔가를 만든다는 뜻인가요? 네, 여기는 이제 대전 창작랩이라는 메이커 스페이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나 스타트업들이나 메이커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장비를 통해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그런 시제품이나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통 흔히 알고 있는 3D 프린터, 그다음에 레이저 커터기, 그다음에 UV 프린터,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많은 제조 장비들이 있어서 자유롭게 오셔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상시 기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 창작랩. 전문 장비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다양한 체험 활동도 가능한데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은 목공실. 오, 여기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가 목공실인 것 같거든요. 저기 작업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 혹시 저도 간단하게 체험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이거 저희 교육 제품인데요. 다리 한쪽이 파손이 돼서 저희가 지금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럼 제가 수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전! 전문 지도사 안내로 체험에 나선 세은 씨. 처음 치곤 제법 능숙한데요. 그동안 숨겨놓은 실력발이 나오나요? 와, 제가 튼튼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저 잘했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저쪽에 온에어라고 빨간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스튜디오인 것 같아요. 오, 방음도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스튜디오 제가 또 지나칠 수 없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세은 씨 전문이죠. 방송 체험. 오늘 대전의 낮 최고 온도 27도를 보이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세은 씨. 당장 날씨 코너 진행해도 되겠어요. 전문 스튜디오부터 산업용 장비까지 있어 다양한 제품 제작과 실험이 가능한 대전 창작랩은 이외에도 소셜테크 분야 시제품 제작, 창업자 교육, 사업화 컨설팅 등 메이커 저변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창작랩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그리고 연간 이용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약 9천 명 정도 방문을 하였고요. 그리고 대전 창작랩은 시제품 제작 지원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대전 창조경제센터가 창업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창업 관련된 컨설팅이나 아니면 관련된 교육, 행사 그런 것들을 참여하시려고 많이들 방문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창업 예비생이나 초기 창업 기업들에겐 경제적 부담 없이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 반응도 좋은데요. 밑에도 보시면 메이커 스페이스도 다들
도움도 많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이런 창작 공간을 늘려 창업과 일자리 확충을 더할 계획입니다. 인류 경제도시 대전, 과학수도 대전, 나가서 스타트업의 성지 대전, 대전시장으로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스타트업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꿈을 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리고 자금, 또 나가서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우리 대전이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적극적인 혁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더 성장하길 바라고 이것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지원, 교육, 판로 개척, 아이디어 공모전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덕분에 우리 창업 대표님들이 더욱더 힘을 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향후 목표나 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기업을 또 예비 창업자를 육성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요. 지역에 국책연구소 80%, 한 26개 정도가 자리하고 있고요. 대기업의 민간연구소가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충남대 등 이제 19개 대학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잘 육성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생 또 과학기술 창업 생태계에서 나오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연구 창업하는 창업자들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창업 지원을 통해서 대전 지역이 과학 창업 중심 도시로 가는데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발굴하고 육성하고 스케일업에서 글로벌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할 예정이고요. 대한민국 창업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열심히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과학도시 대전에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힘을 써주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데요.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제1의 창업 메카를 향한 대전시의 도전. 그 중심엔 창업 예비생과 창업 기업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자체의 땀과 노력이 숨어 있는데요. 21세기 기술강국 대한민국. 그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이곳 대전에서 불고 있습니다.